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민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월요일부터 인사를 드립니다. 자, 저희 문현진 멘토가 요즘 조금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대신 나오죠. 기다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저희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기다리시던 분이 안 나와서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저한테도 상담 받고 다음에 또 상담 받으면 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한테도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많이 고민스러운 것들이 많은 시점이거든요. 시장이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요. 근데 그 소외감을 소외감으로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드릴 테니까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지금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고요. 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받으리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요. 요즘 장 초반의 시장의 흐름은 개인 투자자 분들은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9시부터 9시 20분 그 시간에 많은 투자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시간이다라고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장이 좋을 때 관점입니다. 장이 좋을 때 관점이고 지금은 쏠림 현상이 많고 장이 좋은 듯 지수가 올라가서 따라가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흐름이고요. 개별 이슈의 종목을 장 초반 때 따라가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투심이 제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사지 않고 다른 종목을 내가 선택할 경우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단기간에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그런 투자, 그러니까 단타성, 단기성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아침 일찍 잡으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9시 20분 정도 시간을 두고 강한 종목이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되고요. 내려온 종목도 그때 이후에 접근성을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늘 지금 이렇게 한 2개월 정도 제가 봤을 땐 그런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외국인 수급을 잘 체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 수급은 장 초반에 매도성을 계속 보였던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특히 코스피 쪽의 매도성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9시 한 1-20분 정도 지나고 난 뒤부터 진정되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시장에 어떤 큰 자본이 한순간에 어떤 빠져나오는 흐름성의 패시브 자금의 이탈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뀐 형태로 다른 쪽에서 매수 관점을 들어오고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투매에 우리가 투매라고 보기에는 시장이 어쩌면 나올 수밖에 없는 매물, 어쩔 수 없는 매물이 나온 거를 소화한 과정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시장의 지수, 코스피,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방성을 또 줄까라는 고민을 주다가도 지금 현재는 양전에 있는 플러스로 전환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반도체 쪽에 대한 조정이 가파릅니다. 강하게 나오면서 반도체 쪽에 수급이 많이 빠져나오고 2차 전지는 뭐 포스코 쪽 관련된 부분이 워낙 저번주 금요일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야, 이걸 올라타야 되냐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에코프로 쪽에 대한 진정 더 상승하지 않고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가 빠지는 쪽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오늘 강한 시세를 보고 있는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코스피에서 강하게 줬지만 유일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았던 LG에너지솔루션 쪽 2차 전지 쪽이죠.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강세가 오늘 조금 반등성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증설이나 조립 공정에서도 관심을 계속 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좀 소외됐던 동박도 얘기 드렸었고 분리막도 얘기 드렸었는데 전해질 또 최근에 조금 기술적 반등성이 올라서 있고 맴돌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와 그 밑에 연결돼 있는 뭐 열처리 장비라든지 다양한 그 공정에도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공정 라인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전해액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도 한 번씩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의 강세가 멈추는 것보다 대형, 우리 배터리 대형 3사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강하게 잡아주고 있다. 오늘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했을 때 그 외의 먹거리 2차 전지 쪽이 추가적으로 오르지 않는 부분들을 좀 검색하시면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다시 좀 접근성을 좀 고려하시고요. 너무 높은 종목에서 더 가길 바라기보다는 밑에서 기술적 반등이더라도 반등을 줄 수 있는 다른 쪽을 좀 접근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같고요. IT 반도체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그만큼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가격 조정을 낼름 사지 마시고요. 조금만 시간에 텀을 준다라고 하면은 살 타임 진정이 될 겁니다. 그때 매수 타점을 분할로 조금씩 진입한다라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고의 어떤 영향성 이런 것보다도요. 그냥 시장에 어떤 변동성 줄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추가적인 것이냐, 아니면 동결로 일시적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저는 뭐 일시적인 이번에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도 이미 반영되어 있는 요소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는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정점을 향하고 그 정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내릴까, 동결하다가 내릴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더 많이, 아주 많이 올리자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향후에 기대해야 할 거는 역시 기업들이 업황 회복이라는 부분에서 기대를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쪽에 대한 회복성의 기대가 많이 반영돼 있었던 부분이니까요. 그쪽으로 초점을 두고 본다라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지수는 제가 판단했을 때 2700에 가까워지는 쪽으로 갈 것이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스권 행보에서 매문다라기보다는 8월달은 2700에 가까워지는 코스피 시장을 지켜보시고요. 그 대형주의 흐름에서 지수 쪽에 가까워지는 건 역시 대형 섹터, 우리나라의 중심 섹터들이겠지만 그 외에 이제 반도체, 바이오 쪽이 저번 주에 좀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 부분에서도 수급에 의심을 두시고 그 의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으로 전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면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주가를 올 때 사지 마시고요. 올 때는 판다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주요 섹터들이 조정을 줄 경우에는 지수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에서 분할 접근성도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코스피 쪽에서 점진적으로 소외성을 느끼더라도 지수가 상승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은 쪽에서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저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은 2700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코멘트를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500원에 15%요? 예예. 아, 네, 이거 사신지는 올 초에 사셨을 것 같고.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네, 추가 매수 하신. 추가 매수로 낮췄어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이게 한 9,400원 갈라나 하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 목표를 한 9,400원 정도 보신 거예요? 예예. 예. 네. 예. 뭐 일단 단가를 좀 낮춰두셔가지고 목표치도 그렇게 높게 잡으신 것 같진 않아요. 매수가 대비해서. 그러니까 일단은 예. 단기적인 시세만 있으면은 나는 매도할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시간만 조금 더 주시면요. 단기적인 시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디어 콘텐츠 쪽 관련된 부분, 얘도 이제 영화나 뭐 드라마 제작 쪽이잖아요. 그죠? 제작사다 보니까 뭐 시장의 어떤 흐름성 자체에서 약간 잠시 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한번 이슈를 받았던 부분도 있는데 뭐 내용적으로 저는 미디어 콘텐츠 제작 쪽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이야 어떤 다운 사이클을 좀 간다라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외부 활동이 굉장히 많은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고 외부 활동 여행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가 다시 또 막 늘어나고 재확산한다. 통계를 많이 가져주고는 있지 않지만 주변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나올 것도 좀 생각을 한다라면은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반등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소외됐던 게 뭐 대세 상승을 가진 않겠지만 지금 얘기하신 한 9,0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럼 또 작년 화면 혹시 보고 계세요? 예예. 예. 작년 이제 하반기 때, 작년 이제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 11월 달 우리나라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회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라인에서 예. 많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친저가로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가지 않고 이제 약간 틀을 잡아놓고 시장을 기다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소외성을 느낀다라고 하지만 다른 섹터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시간을 기다리거든요. 저도 이 기업도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아직까지 재무적인 건전성이나 이런 걸 보기엔 미디어 콘텐츠 쪽에 좀 약하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와 줄 때 저는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가격대를 9,400원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한 8,900원 정도가 이전의 고점이잖아요. 이전에 좀 높은 고점이라기보다는 이전에 올라갔다 올라가지 못했던 가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네, 앞에 상단에 가게 한 8,9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대 왔었을 때 뭐 약수익이긴 하더라도 일부 비중을 줄이시면서 5%씩 끊어서 위쪽으로 한 9,200원 정도까지 짧게 구간에서 정리를 해나가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실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8,900원에서 9,200원. 제가 볼 때 기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 7,000원대로 올 수 있지만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홀딩 의견 드리고 하반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예예예. 예, 네,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FST고요. 네, FST요. 네, 매수가고 비중은 10%고 비중은 네. 10%. 매수가는 28,000원이에요. 28,000원이요? 예예. 예.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좀더 가져가도 되나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이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주실까요? 10%긴 한데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네, 그럼 조금만 더 있어 볼까요? 조금만 한번 더 시세를 기다리세요. 한번 전에 급등이 한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예. 올라왔잖아요, 그죠? 한 며칠 예, 동안 막 예. 팍팍 올라오죠, 그죠? 예, 예. 얘도 역시 반도체 쪽인데 시장이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쪽이에요. 어차피 삼성이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강한 이제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반도체가 나왔을 때 중요한 게 그 들어가는 쪽에 공정의 어떤 포토 마스크라든지 뭐 블랭크 마스크 쪽이라든지 뭐 EUV 공정 관련된 부분들에서 좀 뭔가 새로운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기존에 있던 반도체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고정적인 증설이나 이런 관점보다는 내용적인 기대감을 품는 기업들이 좀 시세가 강해요. 그런 기업 중에 FST도 같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수급이 아직 살아있다. 들어온 최근에 이제 강하게 들어왔던 이 수급 흐름이죠, 그죠? 누군가 잔뜩 샀어요, 그죠? 네, 뭐 수급으로 본다면 이 기업이 뭐 연기금, 뭐 외국인 투신 이쪽인데 외국인 수급은 이해가지만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나 투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화면 보고 계세요? 예, 보고 네. 있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데가 외국인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네모로 표시한 데가 투신이고 그 다음에 세모로 표시한 데가 연기금입니다. 보통 이런 기업에는 연기금의 투자가 쉽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연기금 또 간을 봤다는 건 뭔가 내용적인 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이 수급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투신 또 지속적으로 외국인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한 쌍끌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 그러면서 올라온 시세예요. 그럼 그들이 물량을 소화한 과정에서 수익 실현을 뭐 짧게 하든 시세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시세가 한 번 정도는 강하게 위쪽으로 범출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수급에서 한 번 좀 시세가 더 나올 거예요. 그 위쪽에 수익 실현하면 되겠죠, 그죠? 매수가 부근이니까. 저는 한 33,000원, 32,500원 정도가 적통하겠다. 32,500원이요. 이 정도면은 수익이 그래도 한 14%, 5% 정도 됩니다. 그죠? 단기 수익에는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격 목표가 드릴 테니까 급등 나올 거예요. 잘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SPG. SPG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35,000원에 30%. 35,000원에 3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예, 앞으로 저는 이걸 장기를 보고 하긴 샀는데요. 네. 많이 기다려야지 되는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해야지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그 차트 같은 거는 잘 안 보시죠? 네. 네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차트 같은 걸 조금만 보면 내가 장기적으로 가야 좀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 이 가격에 내가 사는 가격에서 길게 봐도 되지 않을까를 판단해야 돼요. 이 기업을 보고 지금 SPC라는 기업, SPG라는 기업이 최근 로봇 이슈가 돼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감속기 쪽 네. 관련해서. 그런데 네. 내가 사는 위치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위치 가격에서부터 내가 길게 봐도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돼요. 예. 네, 그게 맞는 아. 거거든요. 근데 3만 5천 원에 사서 내가 길게 보기에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면은 최근에 네. 이제 로봇 이슈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부분 이슈가 많이 됐고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로봇주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제한적인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게 내려가다가도 좀 많이 내리는 것 같다 좀 사볼까 하면서 올라온 매수세 때문에 올라오는 흔히 제한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네. 나타나고 난 뒤에 강해지면은 추세 돌파를 하는데 아닐 경우에는 계속 흘러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3만 5천 원에서 내가 장기에 보기에는 최근에 오름세가 3월 달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두 배 가까이. 그렇죠? 지금 네. 이 앞에 파란색 보신 데가 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2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거 그 조정에서 가격도 많이 떨어지지 않으세요? 내가 내 가격 위치의 장기적인 관점은 좀 불리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내가 네. 보는 시선에 좀 불리하다. 저는 이런 기준이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단가를 싸게 사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뭐 최근에 네. 이제 로봇 쪽 이슈가 저는 아직 기술적 반등 정도인데 시세를 한번 좀 줄 수 있는 이슈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뭐 결국 인공지능이다 뭐다 자율주행이다 하는 게 로봇과 다 연결돼요. 자율주행도 지금 자동차 쪽이란 관점보다 로봇 쪽에 대한 시선 쪽에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더 길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매수가에 일단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정리를 하시고 다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에서 저는 정리 의견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네네. 네, 올라오면은 매도하세요. 반등 줄 겁니다. 네.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네, 코스모가 6만 원에 20%요. 6만 원에 20%요? 예. 최근에 사셨습니까? 아, 좀 그 시간이 조금 됐어요. 아. 그런데 그게 그 6만 3천 원 초반에 그 맞고 떨어지고 반복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지금 상태에서 그냥 뭐 더 봐야 될 오른지 아니면 뭐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내용적으로 보면요. 이 기업도 긴 시간에 어떤 그 아까 좀 전에 비슷한데 시세가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로봇이라는 부분은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슈가 되면은 좀 사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대기업이 조금 이렇게 이슈를 주는 건데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미래 산업적으로 산업이요. 큰 산업이자 로봇도 산업이지만 산업적으로 지금 서로가 필요하는 우리 폐배터리,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리고 지금 광물로 막 전 세계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광물, 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있죠, 소재. 그걸로 예. 막 지금 난립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코스모학은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폐배터리라는 부분이잖아요. 배터리가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폐배터리가 나오는 부분이 적을 것이다, 산업 쪽에서. 근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지금 전기차도 많이 판매되고 있고, 뭐,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도 있고,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예. 부분들이 나중에 지나면은, 아, 이제 재활용으로 관점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노화가 되고 재활용을 한다는 시점이 뒤에 오겠죠.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본다면 저는 이건 장기화도 예.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저는 예. 그 부분에 장기적으로 가는데 지금 예. 사신 가격에서 6만 4천 원 아주 짧은 구간에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신 예. 거예요. 그죠? 신경이 쓰이는 거고. 이게 이러다 안 가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맞죠? 예. 네, 그러면 저는 전략을 이렇게 짜는 거죠. 20%라는 비중을 내가 여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20%를 활용해서 혹시나 내릴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대응을 준비하자. 이렇게 생각을 예. 하는 거죠. 그럼 10%만 일단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코스모학에 대해서 기대치,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저는 분명히 예. 시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폐배터리는 기술적, 최근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가 이제 뭐 이전 상장을 한다라고는 이후에 수급이 이동했는 게 폐배터리 쪽으로 좀 이동을 했고요. 매일 하나같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가요, 전제를 까는 뉴스예요. 기업에 확 주는 이슈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항상 정부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기업으로 연결되면서 산업적으로 연결되면서 이슈가 터지는 건데, 현재는 전제 쪽에 있기 때문에 후제 쪽에서 한번 더 터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스모학은 10% 정도만 더 가지고 쭉 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0%는 얘기하신 대로 살짝 올라왔다 자꾸 밀리니까 4,000원 부근 64,000원 자리에서 팔고요. 또 안 가요. 그럼 내려오면 한 5% 정도 또 눌렸다가 또 갔는데 또 팔아요. 그랬는데 네. 나머지 이제 위로 가면 10%만 딱 들고 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고 가는 거 한 10% 정도는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는 조금 시세 나올 때 정리하시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모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요. 한 10%는 현금화 들고 있으면서 나중에 추가 대응도 가능하니까 전체적으로 10%만 홀딩하시고 나머지는 64,000원대 약수익권이더라도 이익 실현하시고 좀 그 올라가서 못 가는 부분에서 불안한 감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10%만 홀딩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예. 네. 그 밑으로 빠지면 그 어디까지 빠질까요? 어디까지 빠진다라는 거를 제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대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해서요. 실적으로 저는 만약에 코스모학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투자 관점을 본다라면 43,000원과 3만원대 내려온다라면요. 미래까지 아주 긴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긴 시간에 투자한다는 관점으로 접근도 한번 고려해 볼만 해요.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을 위로 두고 있잖아요. 내가 언제 팔까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는 저기 43,000원 자리 정도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잘 돼가시길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제이스텍이요. 제이스텍. 제이스텍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200원에 비중 10%. 1,200원에 비중 10%요?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시죠? 아, 이거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나? 그래서요. 조금 더 해도 되나? 좀 낮은 위치에서 기다려 볼까요? 시간을 조금 걸릴 수 있는데. 네. 낮은 위치에서 좀 걸려서 좀 길게 가는 호흡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디스플레이 산업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OLED 쪽은 아직 그 뭐 중국이 아무리 따라온다라고 해도 우리나라가 OLED 쪽에서는 아직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시간이 많아요. LG 디스플레이 전장 자동차 쪽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도 뭐 이익이 그렇게 대단하게 나고 있지 않지만 작년에 이제 좋지 않던 실적들이 작년부터 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거든요. 실적 회복이라는 네. 부분이 작년에 좀 나아지고 네. 올해도 뭐 그렇게 뭐 휘청휘청 거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수요적으로 봤었을 때는 좋긴 한데 워낙 저기 바닥권에서 맴돌다가 이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부분들이 약간 있는데 근데 조금 이 장기간의 어떤 흐름성에서 위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1,200원 같으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그죠? 지금 네. 내가 손해 보고 있는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죠? 6%, 5% 정도죠? 맞잖아요. 네네. 그죠? 근데 이 구간에 더 샀는데 내려가면은 비중 많아졌는데 손실률은 더 금액도 더 커지고 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예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하단 쪽에서 실적으로 한 8,400원 정도가 지지 라인대가 좀 있거든요. 8,400원. 네.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 지지 라인대로 내 가격을 점점 가까이 둔다라고 하면 이 지지 라인대로 주가의 변동이 있을 때 나는 가까운 가격에서 그렇게 큰 손실을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면은 네. 8,400원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가까워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네. 오히려 8,400원 정도 조정이 온다라면 그때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는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그냥 횡보라고 생각하세요. 거래 없이 내 매수가에서 네. 변동은 있지만 주가가 크게 변동이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그냥 횡보 조정을 거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큰 흐름에서는 위쪽 과거에 2019년도 상단이 한 13,000원, 4,000원대까지는 올해 해서 한 4분기 정도까지 좀 끌고 간다는 생각에서는 이익 실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3,000원대 정도까지 잡아드리되 그때 이후에 한 번 더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홀링 의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저기 삼성 SDS인데요. 네. 지금 뭐 몇 년인지 횟수로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길거든요. 네. 그런데 17만 9,270원. 네. 17만 2,970원에 20%인데 네.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있다 해봐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부터 슬슬 해봐야 될까요? 조금씩 사죠, 조금씩. 근데 네. 길게 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20%인데 내가 20% 더 사서 가격을 낮춰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네. 예. 내가 아무리 가격을 낮춰도 마이너스인데 과연 내가 낮췄는 게 한 15만 원 정도 가격을 단골 낮췄는데 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또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안 올라오고 예. 또 시간이 그래서. 가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어떻게든 추가를 해도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관점인데 지금 내가 네. 가지고 있는 현금을 여기 한몫에 넣고 그냥 아 오르겠지라고 하지 마시고 동행을 하는 거죠. 이 기업에 내용적인 건 네. 좋잖아요. 뭐 스마트 빌딩 쪽도 있지만 해외 많은 기업들이 전환점과 우크라이나도 연결되죠. 그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아니 옛날에 네. 그냥 그 옛날 동네 시골 동네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겠죠. 그죠? 뭔가 차라리 다시 재건할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들 수도 있는 곳,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재건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봤었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관점에 예. 최근에 삼성 SDS가 수급이 조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연기금 쪽의 수급성하고 외국인 투신 쪽에서 수급이 7월 17일 날 어느 정도 조금 들어왔었는데 그 뒤로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유지하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많이 안 사고 있지만 반등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에서 아마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왔는데 어머님은 지금 단기적인 수익이 아니라 추가 매수를 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관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여력이 내가 몇 프로 정도가 더 되는지 20% 갖고 있는데 10% 더 사면 그만큼 효과가 적겠죠. 그죠? 맞죠? 예. 단가 효과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한 2%씩 조금씩 사면서 내 단가가 내려오는 걸 보시고요. 저는 오늘 네. 그 2%를 오늘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시고요. 가격이 네. 조금 더 다운되면은 또 2% 정도 사시고요. 네. 바닥이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11만 원까지 내려간 것도 기억하시죠? 11만 원까지. 예, 예, 예. 네, 그때 내려갔었을 때 무서웠잖아요. 그죠? 이제는 11만 원대 오면 내가 포기를 했었어요. 포기를. 포기하지 말고요. 1%씩 예. 그때는 이제 1% 기준을 정해 놓으면 돼요. 이제는 그 가격 오면 내가 1%라는 비중을 산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살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포기를 왜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기업을 포기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회복이라는 게 있어요. 2%씩 2%씩 10번을 나눠 그렇죠. 볼까요? 그렇게 사는데 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2%를 저는 오늘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중에 네. 충분히 저는 지금 최근에 올랐던 부분에서 13만 원 중반대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 아닐 때 한번 돌아올 거예요. 그때 한번 네. 다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홀딩 의견 드립니다. 예. 오늘 전화가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파이팅 하십시오. 예. 또 전화 고맙습니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상담은 잠시 쉬었다 가고요. 강연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아직 오프라인 강연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연에부터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이제 온라인 강연에는 저는 목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되는데요. 목요일이 아니라 평일에도 제가 라이브로 매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살까 말까라는 코너로 앞으로 만날 텐데요. 그래서 평일 오후 3시 30분에 라이브를 통해서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 유튜브 채널에서 뵐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 소통하시면서 같이 주식의 힘든 고민들을 같이 나누시면서 소통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날도 그렇고요. 오늘 또 하니까요. 같이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강의 안내는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H마텍이네요. KH마텍 매수가가 25,000원이고 비중 15%다. 폴더블폰 출시를 앞두고 있다. 26일 오늘부터 해서 남산타워에서 지금 불을 밝히면서 광고를 하고 있죠. 오늘부터 한다라고 하던데 자, 26일 날 언팩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너무 기대감이 뭐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예 지금도 차라리 조용한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가장 큰 포인트가 KH마텍이기도 하죠. 물방울 힌지라는 관점도 분명히 이번 포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이에 대한 공간을 많이 메꾸고 우리의 시선을 깔끔하게 잡아줄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요. 그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이번 폴더블폰에 대한 매력은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기능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폴더블폰의 핵심은 접힘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만약에 이 가격, 저는 지금 이 가격대를 지켜줘야 될 가격이 18,000원대라고 보고요. 이유는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점에 그들의 수급,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시세적으로 그 기대감을 반영시키면서 올려놓은 흐름입니다. IT 쪽에, 반도체 쪽에 좋은 흐름을 만들면서 올라왔던 이 라인대를 깨트리면 안 되겠죠. 근데 특히나 그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 무너뜨린다는 거는 일단 투매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투매가 나오고 난 뒤에 어떤 시점에서 봐야 되냐? 내려왔다가 돌아가는 시점이겠죠.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현재 25,000원, 긴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부분인데 이 폴더블폰의 관점이 아니라요. 하반기에 IT의 순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역시 폴더블폰 출시에 대한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공략은 반드시 이번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소비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무너져 있던 상황에서 오히려 비싼 가격에 팔잖아요. 10만 원 이상 정도. 거기에 대한 삼성전자의 전략적인 부분, 판매 전략이 아마 그 이후에 나올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KH마텍은 그 이후에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언팩 행사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그 이후까지 흐름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고요. 가격대는 16,000원대 라인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18,000원하고 17,000원 사이에서 이 언팩 행사가 있는데 며칠 뒤에 흐름성이 나타날 때 놀라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홀딩하시고 가셨다가 조금 뒤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KH마텍은 올 초,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해서 수급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수급이 빠져나간 흔적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추후에 위쪽 상단 22,000원대 돌파할 때 다시 한 번 더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상승 가능하니까요. 홀딩 의견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티스네요. 자, 네오티스 매수가 한번 볼까요? 매수가 4,260원이고요. 비중이 15%네요. 아, 이거는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근데 주가가 뭐 일시적인 효과가 좀 컸네요. 보니까 흐름성 자체가 좀 많이 다운돼 있고요. 기업 너무 가벼워서 그런가요? 보니까 시세적인 부분이 너무 가볍습니다. 한번 이슈될 때 잠깐 들어와서 수급이 확 몰렸다가 빠져나가는 정도의 흐름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업적인 분석도 필요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인 거죠. 이 기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열에서 100으로 늘어나서 그 100이 열로 줄지 않고 그 100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우리가 장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 오픈할 때는 그 동네 인프라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 둘씩 와서 방문이 이어지면서 소문이 나면서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은 주가의 어떤 시세적인 부분에서 관심도가 일시적으로 나타나 그 뒤로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온전치 않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래서 네오티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4,200원 정도라면은 저는 반등성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방성은 이런 깊게로 꺼지는 거는 거래가 없어서 투매성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 시장이 안 좋다, 이 기업은 안 올라가네 팔면 떨어지는 굉장히 수급이 약합니다. 혹과창이 얕다라는 거죠. 그런 효과로 빠진 거니까요.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오면 저는 이 종목은 매수가에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 쪽, 시장의 관심, 수요가 많이 붙으려고 하는 그렇다고 너무 오른 데 말고요. 맛집을 찾지 마시고요. 맛집의 가능성이 있는 맛있을 것 같은 집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가 기술적 반등 시 반드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네트워크인가요? 오늘 엔터 쪽이 좀 질문이 있네요.
자, 사마 네트워크스도 결국 시장 중국의 문제성도 좀 얘기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하고의 어떤 골이 계속 깊어졌던 부분이 이쪽의 투자적인 우리가 아닌 기관과 주체의 어떤 투자적인 심리를 많이 악화시켰다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지친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도 같이 동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네요.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저는 솔직히 있어 보입니다. 한 1900원대 정도, 그러니까 이슈가 돼서 가장 큰 시세를 보였던 2021년도 그때 초기 때까지 내려왔던, 그러니까 수급이 시작됐던 때 가장 큰 수급은 이때 상한가 때 들어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때 주체가 우리 개인이 아니라 진짜 이 시장의 시세를 끌어올렸던 주체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보통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일단 기술적으로 어떤 하단의 지지라인대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1940원까지 내려갔다가 횡보성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보시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2600원 같으면 손절 잡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구간이네요. 비중 축소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것도 저는 내려갔다가 반등 주는 2300원대에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가는 일시적인 효과를 조금 버티셨다가 기술적 반등인 2300원대에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예, 예.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 25,750원에 30%요. 2만 얼마요? 25,750원에 30%요. 30%요? 예. 에... 단타 매수가까지 올 수 네. 있나 했어요. 네. 이거 사셨는 건 어떻게 사셨을까요? 방송 보고 샀어요. 방송 보고요. 주식 네. 하신 지는 오래되지 않으셨고요. 좀 되긴 됐는데요. 네. 잘 몰라요. 직장 다니세요? 예예. 예. 그러니까 이 주식 공부에 대한 관점도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냥 뭔가 투자는 계속 한번 해봐야 되는 의지는 있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자꾸 이제 누구한테 자꾸 그 들리는 얘기에 자꾸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뭐 다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지금 사장님만 그러신 게 아니고 다 그래요. 다 그런 투자를 직장인 분들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르지 않는 걸 봐야 돼요. 그 재테크라는 부분에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적금이나 뭐 다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잖아요. 좀 기다리는 투자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예, 주식이라는 거는 그 부분에 그렇게 해오던 투자의 기대감을 좀 폭등시켜요. 왜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가 기대라는 게 심리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예, 예. 특히나 TV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직장인 분들이나 갑작스럽게 보게 되신 분들은 오르고 있으니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이거는 예. 오르다 말고 갑자기 떨어지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예. 뭐 반도체 쪽이나 내용적인 부분은 좋아요.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빠른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예. 어렵습니다. 매수가에 딱 걸어두시고요. 예. 반등은 있어요. 조금 더 조정 느낌은 주지만 워낙 이슈적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 한번 반등 주는데 그게 전환이 될지 더 오를지 안 오를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저 역시도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예. 결정을 그냥 매수가에서 매도한다는 생각만 딱 두시고요. 지금은 이 조정은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이슈가 살아서 충분히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슈가 있어서 반도체 쪽에 대한 이슈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오늘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빠지는 흐름이 강해서 그런데 얘는 그래도 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오늘 어제 이틀 빠지면 4% 5%씩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의 일환이고요. 오를 때 같이 시장이 반도체 쪽에 수급이 약간 유입되네 싶으면 어느 순간 매수가 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요. 하루에 4%, 7% 이래 왔다 갔다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큰 자리에서 관심이 있을 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가파르게 올라와줄 때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매수가 단기간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래 오래 안 걸리니까 그때 놓치지 말고 직장 다니시니까요. 걸어두시고 예. 더 오를 걸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운이잖아요. 그죠? 저 역시도 예. 안 보이는데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결정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 데서 나도 그래 해야 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예, 매수가 예. 매도 의견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8,700원에 9%요. 네. 어렵죠? 네. 네. 주식이 어렵죠? 그죠? 이 종목도 어려운데 주식 자체도 어렵잖아요. 그죠? 주식이 어려워요. 네.
이게 참 뭐 방산 쪽이다, 뭐 우주항공 쪽이다 나누어지는데 뭐 방산주라고 하는데 우주도 가고 우주도 방산으로 가니까 아 얘도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우주 쪽은 좀 조용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시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게 나타났었고 그게 이제 우리가 2020년, 2021년도부터 그 관심이 많이 높게 왔었는데 그 이슈가 계속 단기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슈되면서 올라오고 시장이 오를 게 없어서 수급이 있는 쪽으로 돈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환이에요. 이쪽 섹터는. 시장에 어떤 오를 게 없으면 순환할 때 한 번씩 주목을 받거나 이슈가 잠깐 나오거나 지금은 좀 그런 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의 관점이 또 굉장히 높은 기업이 아니에요. 미래가 긍정적이다라고 하지만 그 시간도 벌써 2년 넘게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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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이제 주가가 내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왜? 비중이 적으니까 아이고 오르겠지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커지니까 이제는 팔아도 너무 금액이 커졌다라는 게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추가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방향성을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요. 당한 최근에 이제 거래를 낮추고 내려온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거래가 없이 빠졌다 그러면 반등을 준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네. 일정한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라인에서 거래를 오를 때만 주고 내릴 때는 없이 내려왔던 게 너무 길게 반복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오르겠지라고 했던 게 우리가 박스권이다라고 해서 박스권에 또 오른다 이래 생각했던 게 오르지 않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손절하고 매도하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또 다른 데 가서 또 올라타서 또 내려올 때까지 또 홀딩하고 있다가 또 당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에 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있다. 그 가격대가 11,000원대를 좀 압박할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다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다리셔야 돼요. 왜? 비중이 9%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기다려야죠. 그죠? 비중 늘리지 말고 네. 저는 11,000원대 한 번 더 옵니다. 11,000원대 정도 부근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니까요. 그 가격 안 오면 오르는 거니까 그냥 좀 더 기다리시면 네. 되고 오게 되면은 연락 한 번 더 주세요. 그러니까 추가 대응이란 부분은 그때 뭐 1% 정도는 사놓고 전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지 마시고요. 확인하고 네. 왜 이슈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이슈가 있어서 네. 안 좋은 악재로 빠지는지 확인하고 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네, 홀딩 감사합니다. 의견 드리는데 네, 더 사진 네.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잘 대응하세요. 자, 다음 감사합니다. 전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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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동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박셀바이어. 박셀바이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37,000원 30%. 37,000원에 30%요? 예.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 방송에서 한 빚지나 샀어요. 방송에서 이걸 추천하던가요? 예, 올라간다 샀어. 그분을 탓할 건 아니겠지만, 이런 종목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참 그렇네요. 별로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업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문가라서 의견을 줬겠지만 기대감으로 오르는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 박셀바이오가 돈을 못 벌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른대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가 네.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냥 귀에 쏙 들어오니까 오르겠거니 하고 사셨는 것 같아요. 그 장중에도 갑자기 막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래서 네. 저는 이런 종목은요. 결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버는 게 정말 운인데 로또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관점이 기술적으로 접근해도 저는 10% 이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다가 잘못되면은 다 잃을 수 있는 기업이다. 뭐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뭐 100% 아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 쪽에 투자는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적인 논리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고 이슈가 되고 바이오는 강하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뭔가 크게 오랐을 때 수익이 클 수 있겠다. 이거 착각입니다. 지금 시장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는 실적 있는 유한양행이나 이런 게 올라가는 게 차라리 올라타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요. 박셀바이오는 37,000원대 얘기했는데요. 이걸 뭐 기술적 반등이 오른다 내린다는 관점보다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해도를 가지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저는 가차없이 그냥 현금화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이유 없이 현금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이수화학이요. 이수화학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26,000원에 20%예요. 26,000원에 20%요? 예, 예. 네. 아니, 뭐 어떻게 그냥 헤매서 어떻게 그렇게 깊이 빠지는가 궁금해가지고. 분할했고요. 반등할 수 있는 건지. 예, 네. 예. 이게 반등하면 매수가에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네, 반응하시면은 이거는 더 보유하지 마시고요.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수화학 쪽 관련된 부분은 일단 회사 분할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슈적인 관점에서 전고체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들이 많죠. 근데 전고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감이 아직 이 전기차 시장에서 뭐 일본에서 도요타가 빠른 시일 내에 뭐 2026년 얘기하는데 상용화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삼성 SDI도 아 그거는 조금 무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수화학이 올라가는 관점에서 이유는 그쪽에 관련된 전해질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 쪽 관련된 부분에서 들어가는 원료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가 벌써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수화학이 전고체 배터리에서 전 세계 상위권에서 어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 굉장히 발달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오긴 했지만 현재 재무적인 상태, 이수화학이 쪼개고 난 뒤 현재 이수화학 상태는 재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상태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슈로 올랐던 부분이 다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위치가 지켜져야 되고요. 23,000원대가 회사 분할하고 시세 줬던 부공항과 이전에 강했던 흐름 3일 동안에 3월달, 4월달 말 그리고 5월 말, 6월 초인가요? 5월 말일이네요. 이때 있었던 흐름에서 수급이 지켜져야 될 자리다.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안에서 나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25,000원, 6,000원대로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 저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 일진전기. 일진전기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000원에 10%. 9,000원에 10%요? 네. 네. 긴장하시다가 올라와서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또 네. 약간 내려오니까 네. 또 긴장됩니다. 그죠? 네. 네. 마음이 그렇죠, 뭐. 올라가다가 계속 오를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처음 샀을 네. 때도 아, 이게 또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일단은 지금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관점에서 본다라면 근데 이거를 못 팔고 계신 겁니다. 맞나요? 예. 네. 그럼 목표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목표가요? 네. 많이 하면 좋죠. 많이 가면 좋죠. 그냥 12,000원 가까이 예. 갔는데 예, 여기서 수익 실현 못 했어요. 지금 수익률이 거의 20%, 30% 가까이 났다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예. 조금 낮춰 보면 조금 팔면 되는 거예요. 10% 비중에서 내가 한 절반 정도는 여기서 팔고 나머지는 좀 더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나머지가 네. 더 올라가면 내 수익은 늘잖아요. 적지만 계속 네. 늘어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네. 안 팔면 만약에 9,000원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거든요. 내려갈 수 네. 있어요. 아무리 좋은 재료적인 모멘텀, 실적 이런 게 반영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중 절반 정도는 이익을 챙기시고요. 나머지만 좀 들고 네. 가는데 혹시나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9,700원 정도 조금 더 낮게 봤을 때 9,500원 밑으로 가는 건 들고 있지 마세요. 다시 사도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절반 수익 실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는 조금 더 들고 가되 한 달이라기보다 한 8월 초 중순까지 뭐 한 달 정도 보면 되겠네요. 한 달 정도 11,800원 위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수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요.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가져가고 아까 전에 직장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을 때 우리 직장인분들은 투자가 뭔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고 싶다는 관점에서 좀 접근성이 빨라집니다. 근데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천히 갈 수 있는 재테크, 적금형 투자가 저는 굉장히 좋고요. 주식에도 적금을 넣는 방법을 좀 체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적금 넣는 방법은요. 내가 월 적금을,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그냥 월 적금의 은행에 그 돈을 넣듯이 넣는 게 아니라 매월마다 내가 조금씩 모으고 주가가 내려오고 난 뒤에요.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그 쌓아둔 돈을 좋아진다라고 할 때 한번 사고요. 그 뒤에 또다시 모으고.
하는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에도 적금 넣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기준만 잘 세우면 적금 투자로 좋은 수익을 낼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고요. 제가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다 수익 내실 때까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